이들은 2016년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신혼부부입니다. 신랑 성야윈, 신부 니샤샤. 사실 맞죠? 아무리 봐도 초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의심스럽다고요? 사실 이들은 하이랜더 증후군이라 불리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인데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고 더 이상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륙의 꼬마 부부가 언블리버블 러브 스토리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이거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보는 네. 내내 아니 이게 꼬마 부부의 비밀이라면 진짜 꼬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초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이 결혼을 진짜로 한 거면 저분들의 나이가 성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몇 살일 것 같으세요? 13살, 11살일 것 같은데 11살. 성인이라고 하면 진짜 초등학교 한 네. 5, 6학년 학생들이 그냥 서로 맞아요. 팔짱 끼고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중국에서는 남자가 만 23살, 여자는 만 21살이 지나야 정식 결혼이 가능하대요. 어? 남자는 법적으로? 만 23살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 네. 나이로 한 25. 23?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오. 법적 그 결혼 연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 되자마자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28? 그러니까 되자마자 했다고 해도 뭐 25. 우리나라 네. 나이로 치면 네. 25, 20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유라 씨만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둘 다 29살이에요. 와! 그야말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들이죠. 와, 와 진짜 저보다 언니 오빠예요. 대박.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뭔가 이상하다. 네. 좀 병이라니까 좀 네. 마냥 부러워할 수도 없고 전 이런 병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네. 아 진짜 20대에서 멈추는 병 있으면 진짜 최고지 않아요? 딱 이 모습 그대로. 네. 전 지금 멈추는 게 나을 거예요. 20대는 네. 지금보다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지금이 딱 다들 원하는 나이에서 아.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네. 그건 아. 저도 맞아요. 저도 이 얼굴에 그럼...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 20대 때는 조금 그랬어. 아 왜요? 왜요? 있어 있어. 눈도 좀 답답했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자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의학명이 네. 존재하지도 않는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9세에서 12세 사이에 외모의 성장이 딱 멈춰서 성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대. 남모를 또 고충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뭐 갑자기 노화가 집중돼서 또 단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슬프다. 언제 그러면 갑자기 확 급격히 노화됐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죠. 항상 그 위험을 안고서 살아가시는 거죠. 아.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절박한 사랑을 뭐 하시지 않나 싶어요. 좀 약간 불편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체격이 좀 작으니까 운전도 좀 그렇죠. 힘들 것 같고 브레이크도 좀 잘 안 닿고 두 분이 성인의 네. 그 복장을 하고서 손잡고 네. 어디 같이 다니더라도 애정 표현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하도 이상한 시선을 많이 보내주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손도 못 쌀 것 같은데? 그거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어디 초등학생이 말이야. 누가 봐도 안 돼.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당연시하는 행동들을 네. 그들은 늘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픔이죠, 아픔. 자, 그래도 어쨌든 같은 공감대로 함께 살아갈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 같고요. 두 분의 사랑 계속해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